네, 키워드로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빨간불로 물들었습니다. 그 국내 증시를 묘사하고 있는 10가지 키워드가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을지 10가지 키워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키워드 있고요. 시총 6조와 엔터주, 샘 올트먼, 진료 대상 확대, 의대, 총선 출마, 국제 유가와 항방변성 치료제, 그리고 게임까지 이렇게 10가지의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를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이틀 동안에 총 6%를 넘기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급등해주고 있는 국제 유가인데 이 추세가 어떠한 흐름을 지속하게 될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각 국내 증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지 6가지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샘 올트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샘 올트먼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샘 올트먼의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대거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선 AI 관련 종목들이 그 대표적인 섹터인데요. 이수페타시스가 3.21% 상승한 32,15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5.93% 오른 36,600원, 브리지텍이 13.36% 오른 7,380원, 이스트 소프트가 12.06% 오른 15,6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창립자이자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샘 올트먼이 오픈 AI에서 이제 사임을 당하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오픈 AI에서 해고를 당한 건데요. 올트먼 전 CEO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AI 종목들 쪽으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진료 대상 확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비대면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소식에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우선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진의 대상이 기존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섬과 벽지에 사는 환자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포괄적인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병에 관계없이 한 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고 또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병원을 찾을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진료 시간 또한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가 1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인성정보가 15.87%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도 3.3%, 소프트센이 4.12%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 의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교육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교육주들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교육주들이 이렇게 장 초반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까지 2주 동안 전국 40개 대상을 대상으로 2025년에서 2030년 입시 의대 희망 증원 규모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은 오는 2025년 입시 희망 증원 폭은 최대 2,700명, 2030년도에는 최대 4,000명 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의대 관련 종목과 비슷하게 이 교육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실리고 있고요. 비상교육이 29.98%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메가MD도 22% 넘게 오르는 상황이고요. 유엔젤이 5.25%, IB기명이 3.04% 오르고 있습니다. 이 교육주들은 이제 또 정치 테마 종목으로 엮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관계성을 조금 찾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총선 출마 살펴볼 텐데요.
한동훈 장관의 테마 움직임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런 종목들 쪽으로도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DTNC가 대표적인 한동훈 관련 종목으로 여겨지는 종목인데 오늘 29.2%로 굉장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6,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픈롤도 15.21%, 부방이 13.71% 가까이 올라주면서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6조, 시총 6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 들어서 연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20%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많이 실리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17일에 상장한 이후에 어제까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2,381억 원을 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했다는 점 참고해보셔야겠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현재 22% 넘게 오르고 있고요. 9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 차트가 일제히 빨갛게 물들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황반병성 치료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3천당 제약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5개국에서 독점 판매권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3천당 제약은 지난 20일 황반변성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 SCD-411에 유럽 5개국의 독점 판매권과 공급 계약권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5개국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와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약 상대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고요. 총 금액은 약 28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10년 동안의 이익의 50%를 분기별로 배분받을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3천당 제약의 주가가 1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7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11시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